월남장에 가셔서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수가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서울의 신설동에 가면 그때는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3이 되면서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정보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육사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신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때는 뭐 다 괜찮은데 제가 좀 마르긴 했지만 뭐 상관없는데 이빨이 앞에 이 앞니 아래쪽이 시커매 있었어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어렸을 때 싸우다 그랬는지 장난치다 그랬는지 이게 부러졌는데 그때 뭐 치과가 됐어요. 시골에.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늘 제 옛날 청소년 시절 사진을 보면 청년 시절 사진을 보면 여기가 시커멓게 있어요. 꼭 짜장면 묻은 것처럼. 예, 연구죠. 연구가 없다죠. 예.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고3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사관학교를 준비를 하려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동네 그때 치과가 없을 때입니다. 예, 제가 역천동이라는 동네 살았다고 했죠. 예, 가장 가까운 병원이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치과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고3 올라가면서 거기에 병원 가서 제 이빨 치료해달라고 돈을 없는 돈을 모아 모아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사진을 찍고 난리를 쳐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 둘을 더 불러요. 자기네끼리 막 토론을 해요. 수술을 세 번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치과 치료가 아니라 수술을 세 번이나 했어요. 보니까 이 밑이 이게 방치가 돼서 여기가 살까지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니까 좀 모르는 거죠.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다 녹아 있어요. 이게 치과, 피부과, 신경과 의사가 합동 수술을 세 번 했는데 실패. 어쩌면 치과 이 그 책 속에 제 사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진 엄청 찍었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고3 내내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서 조회 시간 끝나면 병원 가요. 예, 그리고 돌아오면 학교 끝나는 시간입니다. 병원 안 가는 나는 양호실 가서 누워있어요. 그럼 고3 정말 중요한 시절에 전혀 공부를 못했어요. 육사를 갈 수 있겠어요? 돈은 없죠. 그러니까 학비를 내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육군사관학교든 뭐 그런 국비학교를 가야 되는데 사관학교만 오로지 준비했다가 고3 시절 완전히 재수를 해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네, 저를 보신 우리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예배란 예배란 안 빠졌다고 했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는 신학교 가라. 네,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것도 야간 신학교를 뭐 모르니까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왜 거기를 보냈냐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도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주는 장학금 4년 학비를 네, 저를 주시라고 그 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입학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 나온대요. 네, 저는 이제 학비는 해결됐고 학교에서 나온 장학금 갖고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옷도 좀 사입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책도 사보고 그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 가서 장학금 준다고 손을 내밀는데 보니까 쪽지 하나 주고 말아 돈이 아니고 받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 학기 학비 면제. 예,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신 우리 목사님이 여전도의 장학금 4년짜리를 다른 학생 줘버리셨어요. 저는 보니까 한 학기 학비 면제잖아요. 나머지 학기를 어떻게 해요? 학비 만들 방법이 없는데 성적을 유지했는데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제가 뭐 뛰어난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죽으라고 공부해서 4학년 1학기까지 성적 장학금으로 그것도 김장환 목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의 장학금으로 4학년 1학기까지 다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한 학기 군대 문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성적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KGB였어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KGB는 원래 소련 비밀정보부지요.
제가 말하는 PG는 코리안 그레이트 방이라고. 네, 저는 사실 방위지만 훈련소가 있는 군부대의 교회에서 군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네, 다른 목사님이 군적 참모가 계셨지만 진급 때문에 낮예배 설교만 하시고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신호예배, 이제 구역예배는 장교 부인들, 주일학교 예배를 저한테 다 맡기셨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야간 신학교니까 출근해서 군 업무 보고 목회하고 저희 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당연히 성적 유지를 못하죠. 마지막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졸업시험을 보러 들어갔어요. 시험지를 뺏겼어요. 학비 못 낸다. 처음으로 맞붙은 좌절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 잃고 신문 돌려가며 어머니와 살다가 그래도 주님 만나서 주님이 자로 잰 듯이 제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쌀 떨어지면요, 예, 자고 일어나면 쌀한포대가 집 앞에 있었어요. 우리 요가방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우리 누님이 신이 내려가지고, 예, 그 뭐 점집을 차려서 본격적으로 그런 길을 무속인의 삶을 산 건 아니지만 늘 방구석 그 코너에 신주단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게 늘 필요해요. 네. 저는 거기서 성경책 펴놓고 공부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독립을 했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한 달에 주는 돈이 5만 원이었습니다. 신학생 실습비라고. 제 유일한 인건이었어요. 그때 5만원짜리 사글세를 얻어서 어머니하고 사시고 신기하게 살았어요. 쌀 떨어지면 쌀 생겨. 정말 그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맛본 좌절이 졸업시험 뺏긴 거였어요. 시험지 뺏겨서 시험 못 보면 졸업 못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네? 그때서 처음으로 모르고 살았다가 처음으로 내 부모에 대한 원망, 내 형제들, 나 막내 어린 막내 동생 하나 도와주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망. 도대체 하나님 신학교를 졸업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저를 왜 보내셨냐고 말이죠. 그날 복음서가 경연대회에서 상 받았던 사람들끼리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시험대를 뺏겼으니까 몇 시간 일찍 간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저하고 같이 노래했던 전태식이라는 친구가 같이 갔는데 제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저는 교회당 맨 뒤에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맨 앞으로 걸어나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의도가 느껴졌어요. 저를 위로하겠다는 의도. 네, 근데 저는 뭐 세상 만사가 다 귀찮지 그죠? 여러분 그렇게 땅이 그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들어가면 다 귀찮아져요. 누구 위로고 뭐고 다 귀찮아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똑같은 노래를 한두 번 부르고 다른 노래로 좀 바꿨으면 모르는데 그걸 부르고 또 부르는 거야. 계속. 그 어느 틈에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노래가 따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이 노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나의 또 나인 너